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비니예요. 오늘은 파인딩 유니콘에서 협찬해주신 리코 랜덤 피규어 풀박스로 리뷰해볼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피 윈터데이즈라는 피규어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함께 찾아온 겨울 컨셉 피규어입니다. 이번에 협찬과 함께 할인 코드도 함께 발급해주셨거든요. 파인딩 유니콘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때 키덜트빈이라고 적으시면 무려 20%나 할인이 되는 쿠폰이라서 풀박스를 구매하더라도 관세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조립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스텔톤의 박스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영롱합니다. 메인 아트는 산타리코가 그려져 있고요. 구성은 총 12개의 시크릿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들도 신우 작가님 시크릿 베어가든처럼 유니크 카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크릿 피규어를 뽑는 것뿐만 아니고 유니크 카드도 뽑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구성은 딱 겨울을 기다리는 귀여운 리코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여운 애들이 많으니까 얼른 만나볼게요. 첫 번째, 언젠가부터 이렇게 비닐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이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막 랜덤 피규어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때 사람들이 막 요렇게 보고 막 꾸기고 흔들고 이래서 요렇게 비닐 포장을 한 것 같은데 번거롭기도 하고 쓰레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안 놨으면 좋겠어요. 오, 옆에 요렇게 개봉하지 못하게 실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친구가 나올지? 무게추. 어머, 석지 너무 귀엽다. 석지가 이렇게 컵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너무 예뻐. 발받침까지 있습니다. 포카가 되게 크다. 첫 번째는 윈터랜드 리코가 나왔습니다. 포카가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게 딱 기본 포카고요. 유니크 포카는 좀 더 영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귀여운 모자를 쓰고 있는 리코고요. 모자 위에랑 옆에 퐁실퐁실한 폼폼이가 달려있습니다. 모자 옆부분에 눈꽃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초록색 눈에 갈색 머리 리코입니다.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거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데요. 이게 약간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되게 이쁘죠?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얘만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파츠라서 굉장히 영롱하고 예쁩니다. 짠! 두 번째 개봉해볼게요. 오, 얘는 엄청 조그매요. 이번엔 유광이네요. 하나, 둘, 셋! 오! 트리! 트리랑 짠! 마요! 두 번째는 윈터트리랑 마요가 나왔습니다. 트리가 홀쭉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통통하게 나와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먼저 귀여운 마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무광과 유광 중간 정도의 재질이고요. 너무나 귀엽게 생겼습니다. 진짜 조그맣죠? 꼬리가 볼록 올라가 있고, 그리고 트리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별이 있고요. 별도 웃고 있고, 트리 위에 장식이 있는데 굉장히 다 귀엽죠? 아기자기하게 과하지 않게 알록달록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트리 뒤에는 얼굴이 자고 있고요. 앞에는 웃고 있어요. 어머, 요런 디테일이 있었네요. 얼굴을 돌릴 수 있나? 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앞에는 웃고 있고 뒤에는 자고 있는 걸로. 반짝반짝하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역시 크리스마스 겨울에는 펄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펄감이 은은하게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다음, 이번에도 무광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저 얘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 귀여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예 고정이었구나. 카드는 이렇게. 세 번째는 스노우 봄봄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강아지 모양 눈사람과 그 위에 있는 봄봄. 귀여운 거 더하기 귀여운 거는 왕 귀여운 거라는 걸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눈사람은 되게 심플하게 생겼고요. 봄봄이도 귀엽게 생겼습니다. 짠!
다음 이 아이도 무광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이것도 이뻐. 어, 진짜 이번에 다 이쁜 것 같아. 귀여워. 윈터 파티시 에리코입니다. 쿠키 하나를 들고 있고 옆에 쿠키가 하나 더 있는 모습이고요. 들고 있는 쿠키랑 따로 떨어져 있는 쿠키는 살짝 다르긴 합니다. 정말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파티시에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무광으로 나오니까 더 마음에 들어요. 쿠키는 이렇게 잘 구워져서 갖고 있고요.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앞치마 여기 주머니까지 안 보이는 데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짜잔! 하나, 둘, 셋! 어! 다음은 스노우 페어리 리코입니다. 눈요정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영롱하구만.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렇게 머리는 오묘한 그라데이션 컬러로 되어 있고요. 뭔가 밤하늘의 오로라 같은 색감입니다. 손에는 이렇게 영롱한 눈꽃을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몸쪽에도 펄감이 있고 굉장히 영롱한 색감이에요. 진짜 예쁘다. 머리 요게 특히나 진짜 무슨 오로라 같아요. 소재랑 색감이 만나서 굉장히 영롱한 요정이 되었습니다. 짠! 다음! 하나, 둘, 셋! 오, 리코! 어? 어? 이거 시크릿 아닌가? 아니구나! 아, 펭귄이 시크릿이었던 걸 기억해서 아, 이게 펭귄이 이건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짠! 여섯 번째는 퍼플리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펭귄이 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머리 색깔은 스노우 페어리 리코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연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리코입니다. 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진 모르겠지만 뭔가 스토리가 있었겠죠?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두면 귀여울 것 같아요. 색감도 비슷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짠! 다음! 어, 얜 좀 무거운 느낌? 하나, 둘, 셋! 아! 와, 귀여워! 와, 와, 이거 진짜 귀여워요. 크리스마스 칸초입니다. 칸초가 크리스마스 양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칸초는 이렇게 까만 오데오 가르마 고양이고요. 이 크리스마스 양말이 플로피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포근한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실타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보들보들한 진짜 겨울에 잘 어울리는 피규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쁘다. 짠. 진짜 귀여워. 다음. 오, 이번엔 유광이에요. 하나, 둘, 셋. 오, 얘도 발판이 있구나. 러브 스노우 리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플러피 재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오, 너무 귀엽다. 비니를 쓰고 있고요. 연보라색 패딩 옷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런 걸 입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 아이는 눈밭에 누워서 양팔과 양다리를 이렇게 휘젓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 옷을 입고 있나 봅니다. 하나, 둘, 셋! 어! 귀여워! 우와! 부품이 많군요. 스노우 리무벌 코코입니다. 눈 치우기 코코. 옆에 바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사랑에 빠진 유령 바보부터 보겠습니다. 약간 녹아있는 느낌인데요. 살짝 투명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좀 투명하고요.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얘지는 그런 색감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표정을 갖고 있고요. 녹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웃고 있는지. 짠! 그리고 그런 바보를 치우고 있는 건지 하얀 패딩을 입은 코코가 나왔습니다. 눈을 퍼내는 삽을 들고 있고요. 해맑은 표정. 그리고 옷에는 눈꽃 모양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여기 킬포는 하트 모양 꼬리입니다. 짱 귀엽죠? 짠! 와,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오! 짠! 코지 윈터 리코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저 쿠키랑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무광인데요. 잠옷모자는 이렇게 뽀송뽀송한 플로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진저 쿠키랑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옷이 도트 무늬라 굉장히 귀엽죠?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 톤 다운된 옐로우 톤을 사용해서 진짜 코지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잠옷 때문에 그런지 뭔가 더 귀여운 느낌입니다. 짠! 하나, 둘, 셋! 뭐지? 시크릿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시크릿 아니잖아. 날 속였어. 그냥 뭔가 파소니엄이 있어서 이렇게 했었나 봐요. 씩씩. 유니크 카드라도 주든가. 11번째는 핫초코 산타 리코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요 포장지에 있던 요 귀여운 핫초코. 저 오늘 리뷰 끝나면 핫초코를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로라처럼 영롱한 옷을 입고 있는 산타 리코입니다. 보통 산타 컨셉이라고 하면 레드 컬러를 입히기 마련인데 산타 리코는 배달할 때 그 산타 모습이 아니고 배달을 마치고 와서 집에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쁜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고요. 수염도 있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구나! 부품. 마지막으로 민터 레디 리코가 나왔습니다.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리코입니다. 걔 앞에 랜턴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굉장히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는 리코고요. 귀여운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양말은 수면 양말일 것 같아. 귀여워. 랜턴도 나름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이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윈터 레디 리코가 나왔습니다. 짠! 자, 이렇게 오늘은 리코 랜덤 피규어 해피 윈터 데이즈 풀박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인딩 유니콘에서 할인 코드 꼭 적용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 아이들 말고도 신우 작가님이나 몰린타 피규어들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